안녕하세요. 따라가이드입니다. 아, 나 왜 이렇게 웃기지? 아. 그, 오늘은 제가 왜 영상을 켰냐면요. 이제 스페인에서 정말 놓칠 수 없는 축제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스페인 축제 하면 사실 우리 떠오르는 거 딱 하나만 꼽으라면 토마토 축제 아니에요? 저는 사실 스페인 축제, 한국에서부터 스페인 축제 하나 이제 꼽아라 하면 토마토 축제만 알고 있었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축제잖아요. 우리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이제 유명한 그런 축제인데 그 축제를 제가 내일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4시에 버스를 타고 이제 발렌시아라는 동네로 가요. 그리고 발렌시아 옆에 작은 동네 분요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이제 당일치기로 토마토 축제를 즐긴 다음에 다시 바르셀로나로 돌아오는 이런 일정으로 제가 토마토 축제를 즐겨보도록 할 거예요. 다른 축제는 몰라도 솔직히 토마토 축제는 제가 스페인 오기 전부터 굉장히 기대했던 축제여서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토마토 축제 가려고 가방을 바리바리 싸놨어요. 제 짐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토마토로 인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옷을 버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버릴 옷, 바지, 그리고 속옷도 포함해서 그렇게 챙겼고요. 그리고 영상을 촬영할 거기 때문에 핸드폰을 사수하기 위한 방수팩도 같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워터밤 축제 할 때도 물안경 필수잖아요. 근데 토마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산성이 있어서 눈에 들어가면 굉장히 따갑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랑 물안경 같이 준비했습니다. 현지 친구가 계속 그 주의를 주더라고요. 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더러워질 거니까 신발까지도 이제 더러운 거 사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크록스, 버릴 크록스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신발까지도 버릴 거 가지고 갈 거고, 그리고 티 위에 거는 제가 이제 토마토 축제 기념품으로 티를 줄 거예요. 그래서 그 티 입고 이제 축제를 즐길 거라서 그 티를 입고 이제 더러워지면 사실 기념품 삼아서 조금 세이브하고 싶기는 한데 더러운 거 그 자체로 토마토 축제를 즐겼다는 거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소장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축제 전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또 놀고 나서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또 봐요. 아스타 루에고. 자 이렇게 밤이 깊었습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새벽 3시예요. 이제 우리 토마토 축제 가러 일어나 볼까요? 아니 밤에 천둥번개 치고 진짜 난리도 아니던데? 어쨌든 이렇게 일어나서 제 시간에 맞춰서 버스를 타러 이동을 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에 와글와글 모여있는 상태였어요. 참고로 우리는 투어를 신청을 했고요. 바르셀로나에서 분열까지 가는 그리고 다시 당일치기로 바르셀로나까지 돌아오는 투어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서 토마토 축제 입장하는 입장 팔찌랑 기념품 티까지 받았어요. 짠! 예쁘죠? 자 이렇게 버스가 출발을 했고요. 버스 안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축제를 즐기러 가는 거예요. 버스 타고 2시간 정도 가니까 휴게소에 정차하더라고요. 여기서 지치기는 이릅니다. 우리는 앞으로 3시간을 더 가야 돼요. 거의 도착할 때 되니까 버스 안에서 이렇게 토마토 축제 관련된 영상도 틀어주더라고요. 뭐 유의사항이랑 시간이나 뭐 토마토 축제 가서 티켓과 락커 얼마인지 뭐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뭐 그런 전반적인 축제에 대한 설명을 알려줍니다. 이제 두 가지 언어로 얘기를 해줘요. 영어랑 스페인어. 자 이렇게 분열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일단 하늘은 굉장히 쾌청해요. 근데 우리 아직 할 게 좀 많아요. 짐을 일단 맡겨야 돼요. 보시면 락커 상태 보세요. 여기 사람들 약간 락커의 뜻을 모르는 것 같은데 락이 잠기다라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일단은 잠겨있는 락커는 아니고요. 이 락커에 일단 저희 짐을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이 빠에야, 발렌시아의 빠에야가 또 바르셀로나 빠에야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렌시아의 빠에야를 제가 처음으로 먹어봤습니다. 늦은 아침을 먹으면서 축제 전에 배를 채워봅시다. 그리고 급한 김에 먹으면서 영상을 찍었어요. 지금 새벽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렸고요. 드디어 분열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옷을 싹 다 토마토 축제에 맞게 갈아입은 상태고요. 지금 토마토 축제 한 12시에 시작을 하는데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막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도 빨리 가야 되는데 먼저 아침을 안 먹어가지고 좀 이렇게 파이아랑 핀토 데 베라나 베라노 이제 오전 11시에 먹는 핀토 데 베라노를 먹고 그러고 토마토 축제를 즐기러 갈 겁니다. 근데 막간을 이용해서 토마토 축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1940년대부터 이어져온 축제입니다. 그리고 되게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어느 정도냐면 분율 인구가 한 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때 시기에 맞춰서 전 세계에서 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3만 명 중에 한 명이고요. 네. 오전 12시에 땡 쳐가지고 토마토 던지기를 시작을 해서 한 1시간 정도 막 토마토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딱 1시간만 하고 그 다음에는 소방차가 와가지고 싹 거리를 청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딱 그 1시간 맞춰서 우리도 한번 광란의 파티를 즐겨보도록 할 거고 여기서 눈을 보호하기 위한 이 물안경과 모자와 그리고 이거는 토마토 티켓 그러고 버릴 신발 이따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방수팩도 가지고 오긴 했는데 그럴 정신이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따가 축제 때 봅시다. 아모스. 거리거리마다 음악 소리가 막 가득 채워져 있고요. 지금 사람들 따라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12시인가 봐. 안 돼. 어떡해. 위에서 주민들이 물 뿌려.
안 보여.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모자는 누군가 저한테 던졌어요. 토마토 도시. 그래서 분실물을 습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약간 방패. 이제 우리 샤워하러 가요. 이따가 좀 더 깨끗해진 모습으로 봅시다. 이따 봐요. 아싸 레고. 우여곡절 끝에 샤워를 마치고 짐도 찾아서 버스에 탔습니다. 근데 역시 얼리버드 한국인 우리가 가장 먼저 탔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줄 자리에 착석을 했습니다. 제 상태를 한번 보시겠어요? 다행히 물안경을 써서 눈은 괜찮았는데 막 코에 좀 들어가고 그래서 코가 좀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굴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샤워실 줄도 굉장히 길고 물도 제대로 나오는 상황이 아니었어서 샤워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찝찝한 상태로 버스를 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집으로 가봅시다. 지금 하늘이 정말 쾌청하죠. 역시 첫째 줄에 앉아서 그런지 도로도 뻥 뚫려 있고 하늘도 너무 좋고 또 기사님들도 앞자리에서 수다 떨면서 가시는 게 기분이 저도 덩달아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은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5시간 걸려서 바르셀로나로 도착을 했어요.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이라고 하면 바르셀로나예요. 어쨌든 하늘이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지금 시간이 밤 10시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새벽 4시에 출발했었으니까 20시간짜리 투어를 한 거네요. 정말 피곤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차해서 집에 가볼게요. 그라디아스. 아데오. 그라디아스. 와, 저 칼퇴 하시는 가이드분 칼퇴 하시는데? 응. 나 칼퇴 하시는데? 맞아. 네, 이렇게 집에 왔습니다. 지금은 몇 시냐? 지금 10시고요. 밤 10시.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출발을 해서 밤 10시에 도착을 했으니까 저는 20시간짜리 투어를 했네요. 진짜 너무 피곤합니다. 네. 일단은 토마토 축제. 그 말로만 듣던 토마토 축제를 제가 가봤는데요. 정말 광란이 파티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토마토 축제는 딱 토마토 던지는 것 자체는 1시간만 하기는 해요. 이제 12시부터 1시까지. 그래가지고 1시간만 하니까 별거 아니네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더 하면 죽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 1시간만 했는데도 사실상 1시간만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약간 뒤쪽에 있어서 그 토마토 버스가 오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 20분?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40분 정도만 놀았는데도 불구하고 진이 다 빠졌습니다. 진짜. 저 거기서 제대로 노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간략하게 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생각보다 비위가 좋은 사람들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토마토를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데 이제 이미 토마토가 아니에요. 바닥에 있는 토마토는 이제 토마토였던 것이어가지고 약간 토마토 잔해들을 이렇게 긁어모아가지고 던지는 그런 느낌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이제 바닥을 쳐다보면 약간 비위 안 좋은 사람들은 조금 힘들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파요. 그러니까 막 물토마토 이미 죽어버린 토마토는 괜찮은데 아무리 말랑거리는 토마토를 던진다고 해도 이제 먹기에 말랑할 뿐이지 세게 던지면 어쨌든 그것도 아프거든요. 형태가 있는 토마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들 야구 선수만 모이셨는지 아주 그냥 강속구로 토마토를 막 던지시는데 막 일단은 뭐 머리 한번 맞고 나면
아무 생각도 안 듭니다. 그랬어요. 저는 내일 출근합니다. 근데 지금 머리를 감아야 돼요. 지금 온몸이 전부 다 멀쩡해 보이지만 좀 토마토거든요, 온몸이. 발도 아파요. 아, 그리고 이거 또 주의사항 하나는 신발을 되게 약간 딱 붙는 거 잘 가지고 가야 돼요. 발이 생각보다 막 밟히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토마토 차가 지나가야 돼요. 이제 영상 보면 아시다시피 막 사람들이 엄청 몰려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몰린 상태에서 차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석으로 다 밀어요. 근데 그 밀리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되게 낑긴다는 느낌 많이 받고요. 막 사람들 밟고 밟히고 막 그런 상황 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발 조심하는 거, 그 다음에 눈. 저는 수경을 가지고 갔어요. 이제 수경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아, 물안경 가지고 갔는데, 이제 다른 친구는 거기 분열에 도착을 하고 나서 상인들이 파는 물안경, 이제 5유로짜리 그거를 샀어요. 근데 시작하기도 전에 막 끊어지고, 뭐 시작한 지 3분도 안 돼서 여기 뚝 끊어지고 막 그런 식으로 좀 내구성이 안 좋은 경우가 왕왕 있어가지고 그거는 미리 준비를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만 보던 토마토 축제 네, 전부 다 즐겨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얼른 이 토마토 잔해들, 머리카락에 묻은 이 토마토 잔해들을 빨리 씻어내려고 샤워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신속하게 일을 마칠 거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토마토 축제 잘 즐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잘 자요. Buenas noches.